어디 보자. 광물이 으차. 아 뭐야, 다이아몬드를 찾기라는 역시 하늘의 별따기인가 이거? 어디 보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어, 철광석이다. 아, 철광석 말고 다이아몬드를 원한다니까. 아이, 그 참. 철광석. 어? 와! 이거. 철아! 아니, 철아. 어쩌다가 감옥에 갇힌 거야, 너? 뭐지? 빵 훔쳐 먹다가? 아이, 세상에. 그 차라가 빵을 훔쳐 먹다가 걸려서 감옥 신세라니. 왜 여기서 나가? 샌즈! 알았어, 좀만 기다려, 금방 올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2020년도에 샌즈가 마인크래프트에 나타난다니. 이렇게 된 이상 비장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대대로 우리 집에 내려오는 가보.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바로 차라의 검을 이용해서 말이죠. 이걸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차라를 제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차라를 내 편으로 만들기도 전에 내가 죽겠다. 야, 아우, 그래요. 빨리 가서 차라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야. 응, 차라 넌 내 거야. 공주님. 아, 이제 이거 메리 프린세스 끝난 지가 언젠데. 내려가자. 차라, 내가 구하러 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야, 눈 그렇게 뜨지 마. 아프잖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제 된 건가? 차라, 이리 나와. Nope. 이리 와. Nope. 이리 와, 차라. Nope. 빨리 나와. Nope. 어어. 진짜. 아니 이게 하는 집까지 메리 프린세스 공주님이랑 똑같네. 나가, 나가. 일로. 내가 이게 직접 이렇게 내보내야 될 줄은 몰랐어 내가 너를. 어? 일로 나가. 좋아, 따라와. 이제 올 수 있지? 자, 오니? 온다. 오케이, 말 잘 듣네. 어, 진작에 그렇게 말 좀 잘 듣지 그랬어. 어. 야, 야 어디가? 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야, 아니 뭐해 너. 야, 너 정신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거 앉아. 응? 앉아서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뭐가 문제야 뭐가. 응? 이제 또 대답도 안 하네. 에이, 따라와 빨리. 일로와 일로. 오니? 오, 오네 오네. 얘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나 봐. 자기 버리고 갈 것 같으면 쫓아오네. 빨리 와 빨리. 그나저나 말이야, 샌즈는 어디에서 나타난대? 따라오라고? 알았어, 따라갈게. 어디로 가면 돼? 어디? 여기? 여기 평지에 나타나는 거야? 알았어, 너 여기 앉아서 구경만 해. 위험한 짓을 숙녀한테 시킬 순 없지. 나만 믿어, 알지? 가자고. 같이 가는 거야. 야, 어디가? 야! 아니 너 왜 자꾸 개인 행동해? 어? 사라는 개인주의야. 너 여기 앉아있어, 안 되겠어. 내가 샌즈를 찾아올게. 샌즈가 나오면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고양이 예쁜데. 도망가잖아. 이 나쁜 놈. 샌즈는 어디에 나타날랐나. 잠깐만, 근데 샌즈가 나타나면 차라랑 샌즈가 싸우는 걸 내 눈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이야, 아주 그냥 즐거운 일이 되겠구만. 아니야, 근데 말이야, 돌아다니다가 내가 만약 샌즈를 만나버리면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아유, 차라랑 같이 다녀야겠다. 차라야, 나 좀 지켜줘. 어, 같이 가자. 따라와. 일로와. 응? 우리는 할 수 있어. 저 어디 가니? 쫓아온다. 쟤는 하여튼간에 자기를 버리고 갈 것 같으면 그때서야 따라오더라고. 어디 보자. 샌즈가 있지 않을까 근처에? 이쪽에 나오는 거 확실해? 샌즈야. 아니, 아무리 찾고 다녀서 안 보이냐 이게? 아, 여기 있었다고 그랬는데 누가? 어? 뭐야? 이세한 기분은 뭐지? 잠깐만, 내 직감이 말하고 있어요. 이 근처에 샌즈가 있어. 샌즈야! 뭐야? 우와! 뭐야? 야! 갑자기 얘 뜬금없이 왜 싸워? 오! 내 눈앞에서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야? 오! 오! 야, 잠깐, 나 안 맞게 조심해! 나 맞는다! 오! 나 쫓아오지 마! 야! 왜 나 쫓아와! 야! 아프잖아! 둘이 싸워, 둘이! 우와! 아니, 둘이 싸우라니까 왜 나를 쫓아와, 쟤는? 뭐야, 뭔 일이 펼쳐진 거야, 지금 내 눈앞에! 차라, 어딨어? 너 왜 여기 있어? 가서 샌즈랑 싸우라고? 그래!
야, 체력 한 칸, 체력 한 칸! 어? 싸워, 싸워! 아, 잠깐만. 내가 그럼 쟤를 때릴까? 일로와.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오, 드디어 싸운다! 드디어 싸운다! 우와! 우와! 드디어, 그 게임에서만 보던 거를 내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렇게 보네? 우와! 오호! 우와! 갔어! 야야야야! 이거 뭐야! 우와! 아니, 멀리 있어도 죽어! 뭐야? 일어나! 차라, 가서! 제대로 싸워! 제대로! 간다! 가자! 일로와. 너, 감히, 나의, 아, 잠깐, 미안! 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한테 가지! 오! 우와! 얘 가스터 숫자 몇 개야? 와! 와! 우와! 야, 잠깐만, 나 좀 보자! 아우, 잠깐만, 나 이거, 영상은 뒷전이야. 잠깐만. 우와! 샌드 어딨어? 이야!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샌드 잔다! 그러고 보니까 차라가 죽었네? 어, 차라 죽였어! 우와! 잠깐만. 차라가 죽으면은, 다음은, 난가? 잠깐만, 게임 모드를 한번 풀어보자고? 샌즈씨! 어! 아, 잠깐, 미안해! 아, 한 방이야! 우와! 대박이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게임에서처럼 차라는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간다!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진짜 대, 우와! 진짜 대박적으로 싸운다! 샌즈 눈에서 빛나오는 거 보이세요? 우와! 이야! 야, 근데 이거 너무 샌즈가 사기 아니냐? 차라는 그냥 때리기밖에 못하는데 샌즈는, 우와! 가스터 블래스터 숫자 보세요, 우와! 이걸 어떻게 이겨, 샌즈가? 아니, 차라가? 이야, 대박이다! 이거 절대 차라가 못 이기지! 지금 결국에 가면은 차라가 죽는 거 아닌가요? 진짜 불쌍하다. 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불쌍해. 한 대도 못 때려! 다가가지도 못해! 원예! 우와! 하늘에서 뼈 나오는 거 봐. 뼈가 막 돌고요. 푸른빛이 돌고. 아니, 나 상황극 하다가 이게 무슨 일 리뷰가 돼버렸네? 이거 보세요. 우와! 센즈 모션이. 우와! 야, 이거는 진짜. 아,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아니, 더 신기한 게 지금 이게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게. 우와, 이거 수많은 언더테일 팬들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치겠다. 호르는 꽃이 퀄리티도 쩔고 미스 뜨는 거 봐. 이 데미지가 거의 다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 와중에도 공격의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 내가 죽는 체력인데. 멀리서 한번 봐보자고요.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멀리서 봐도 이거 볼! 멀리서 보면 그냥 불꽃놀인데? 밤으로 한번 바꿔보자. 멀리서 보면 그냥 불꽃놀이에요. 우와! 대박이야!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밤이 돼도 둘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 날밤 까네 아주 그냥. 어? 밤을 새도록 싸우고 있어요. 우와, 블래스터를 시도 없이 쏘는데 내가 만약 서바이벌 상태로 샌즈랑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와, 야, 이거 싸움이 끝이 안 보인다. 신기하네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싸웠다가는 영상이 1시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에드온의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와, 개쩔어 진짜. 우와, 우와. 이것도 보실래요?